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Everybody nice meet you ya. I'm Dr. K 야. 자, 여러분들 7월 26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장중 스팟이 아닐 겁니다. 오늘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빼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안 빠지고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자 수급이 돌아서니까 갑니다. 그죠? 자, 전제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반등할 때는 항상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매도 들어오고 코스닥도 매수세, 기관 외국인 들어오니까 상승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 개인이 1045억 매도, 기관이 장 우리나라 바치는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를 매수세로 바꾸고 있어요. 그것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나중에 더 강하게 반등 시도 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플러스 0.61% 상승, 코스닥 플러스 1.5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종 그 뭡니까 은봉을 많이 말아 올리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많이 세게 올리면 올릴수록 더 좋은 겁니다. 전일 종가권인, 종가가 아니라 고가권인, 여기 전전일 768 정도까지만 강하게 일단 땡겨줘도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코스피도 윗꼬리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들어올려서 양봉으로, 아랫꼬리 달린 양봉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콜은 개인이 초장에 약간 들어오다가 완전 다 던져버리고요. 외국인이 콜을 32억 사고 있어요. 이것은 그 전에 콜 매도한 거 환매수 들어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신규 매수든 환매수든 상방적으로 가는 콜 매수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딱 좀 조금 안 좋은 건 이겁니다. 선물을 개인이 사고 있어요. 2880개야.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약간 발목 잡고 있다. 이것이 개인이 밑으로 처지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받아서 위로 크로스 딱 되면 장 마감 시점에 위로 갈 수 있는데, 자, 이 개인이 가만 내비두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왜? 잘 가고 있는데 말로 팔겠어요, 선물을. 그래서 약간 한번 출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장 상황 보시면 아침에 삼성전자 매수 시그널 드리고 700원 가까이 올랐어요. 1.3%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홀딩인데 카카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카카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현재 괜찮아요. 야, 조선주가 지금 날아가네요. 그죠? 야, 조선주, 조선기자재 좋고, 건설주는 GS가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현대건설은 괜찮은데 건설 쪽도 괜찮다. 철강은 포스코 아마 좀 올랐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옆에 봅니다. 저는 연일 한 3-4일 올란 거 지금 약간 조정 나오고 있고요.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턴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옆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죠. 그리고 정권주는 키움 정권이라 했습니다. 키움 정권 바닥 찍는 모습 나옵니다. 위로 올려. 삼성증권 내려와. 별로. 한국금융지주 정권주들도 이제 바닥 탈피하려는 모습이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 야, 반등합니다. 그죠? 반등해요. 그리고 그동안 빠졌던 바이오주 오늘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터냈거든요. 여기 이런 거 확인하고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자, 여기 정도는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시그널은 안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두 번 손절 나오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모양 만들어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그렇고 마이너스고 HLB. 근데 빠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진 거. 그죠? 신라젠. 자, 이것이 저점을 확인하는 양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렇게 기도할게요. 저딴건 없어요. 제가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타이밍 놓으면 들어가고, 타이밍 팔 타이밍 놓으면 팔고, 그것이 똑바른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사사 했어요. 그죠? 잘하고 있어요. 여기를 주목하셔라.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빡 뛰었거든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한 바닥 두 바닥 그리면서 이중 바닥 형식으로, 고점에 이중 바닥 형식으로 띄울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고 일단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지지권에서 20일 올라타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만 적용해도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까지는 아니지만 20일선 올라타는 거, 우상향하는 것까지 적용하려면 1, 2는 20일 올라타면 해보자 했습니다. 올라탔어요. 했습니다. 원칙대로 했거든요. 자, 이거 47,600원이 첫 번째 관문. 그 위로 올라가면 48,000원 후반, 49,000원까지 갈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기관이 지금 코스피를 붙들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빠지는 걸 방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코스피를 방어하는데 삼성전자를 안 사고 갈수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관 들어왔네요. 그죠? 기관이 들어올 때, 지수 방어할 때 삼성전자를 같이 사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갑자기 3, 4일 패대기 치던 외국인도 들어왔어요. 일단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현재 매수입니다. Very good. 이것도 Very good. 띄울 때 그래 싫으면서 장대 양봉 Very good.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46,650원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시 상황 신혜선님 오래간만이네요. 정말 오래간만이네. 앞으로 정시 상황 쉽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방송들에서 이야기를 해놓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해외 시장이 견조하다. 지금 다우존스가 신고 깎고는 아닙니까? 지금 그죠? 역대 신고가는 아니라도 최근에 신고가권입니다. 그죠? 나스닥도 그렇고요. 어저께 꺾였던 음봉을 다 말아 올렸어요. 좋은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 아닙니까? 맞는 걸 아는데, 그죠? 나스닥은. 맞나? 틀리면 부끄러운 건데. 맞을 겁니다, 아마. 저 앞에 있나? 어쨌든. 그죠? 그래서 신고가권입니다. 그리고, 자, 유럽도 뭐, 그만 하고요.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상해 종합지수 제가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2% 뭐 1% 1%막 계속 올랐어요 지금. 그죠? 바닥을 찍었다 봅니다. 이중 바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니케이도 저항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 비하면 환율, 자 지금 환율 밑으로 처진 거 맞습니까? 좋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여기 깨고 내려왔어요 일단. 그죠? 좋은 겁니다. 1120원이네요. 그죠? 좋아요. 여기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자, 환율이 이렇게 안정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 가속화되진 않을 거다 판단하고요. 여기가 너무 튼튼해요. 지금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위로 땡길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죠? 그렇다고 펀더멘탈이 그렇게 우리나라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 아시아권하고 비교해도. 그렇다면 큰 펀드를 움직이는 아시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적당히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자꾸 방어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여기는 저점 구간이다. 이중 바닥도 확인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은 오르고 있으나 조금 부담돼요. 아직까지 수급이 아직까지 좀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잠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제가 모든 거다 오픈해도 그건 그렇죠, 그죠? 하하, 농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확실히 기간이 받쳐 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를 들어가라고 한 이유는 코스피가 반등 나오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삼성전자 들어간 거고요. 일단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아직 저는 불안합니다. 아직. 왜? 오늘 좀 반등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물량 보십시오. 아직까지 출회 안 됐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아직까지 저는 불안합니다. 원래 저는 코스닥 크게 또 접근 많이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코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버릇이 그래요. 안전한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선물 옵션 했습니다. 말안 맞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우량주 한다고 코스피만 했고, 코스닥 위험하다. 코스닥도 안 쳐다본 놈이 결국은 옵션으로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댓글 뭐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거 뭡니까? 알림 떴다 안 떴다 좀 올려줘 보십시오. 저는 팥빙수 먹방 하면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더워서 못 살겠어요. 안 떴다, 알림. 아, 알림이 아무래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쵸? 완전 안 뜨지는 않죠? 떴다, 안 떴다. 한다, 1번. 완전 안 뜬다, 2번. 자, 삼성전자 갈것 같아요. 아침에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요, 저는. 어저께도 사라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산 가격하고 비슷할 때 사. 그죠? 중간중간에 뜬다. 됐고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자, 이게 그겁니다. 눌림목 매매입니다, 일종의. 돌파했잖아요? 우리는 미리 들어가가지고 먹었지만, 눌림목 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시장 판단 앤드 눌림목 매매 앤드 주식 생초보 탈출 팁2. 21 이평선 올라타면 들어간다. 그죠? 시장 판단 중요한 겁니다. 기관이 사 모으는데 기관이 지수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서, 그럼 삼성전자 오케이 고. 잘안 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자니까. 삼성전자도 주식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스닥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나스닥이 하락하면 비교적 안 좋죠. 지금 제가 하나
안 열어놨는데 맨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저는 핸드폰 지금 좀 체크할게요. 장중에 해외 선물 그리고 아시아권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권 보면요 딜레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시아권 니케이 0.08 마이너스 뭐 보합이죠. 상해는 별로예요. 0.68 마이너스 아 0.63 마이너스입니다. 가권은 플러스 0.17. 제가 보기에 이때까지 경험상으로는 가권이 비슷해요. 대만 가권이 우리나라하고 비교적 비슷하게 궤적을 가는데 현재 차트는 가권이 더 좋아요. 위에 있어요. 훨씬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안 좋아요 현재.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딴 나라보다 크게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보면 메리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그래서 위로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스닥 선물 현재 보면 마이너스 0.88. 오, 많이 빠지네 그죠? 그러나 따르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스닥 신고가 올라가고 할 때 우리는 올라갔습니까? 비교적 디커플링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 못 올라갔어요. 그죠? 확실하죠? 디커플링이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은. 그런 것도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나 커플링 쪽으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슬슬 들어오고 있다. 아 이거 여러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 애들이 야간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많이 눌러놨어요. 못 올라가게. 이전에 빠질 때 미국 올라가도 못 올라가게 눌러놨다고요. 근데 이제는 슬슬 올라가면 같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눌러놨던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네 알겠어요. 생각대로님 가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다우존스는 플러스고요 0.05 그리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네 그죠 0.87% 고점 부위니까 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나스닥 올라갈 때 우리나라 못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디커플링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올라갈 때도 같이 못 올라갔어. 동조화되는 게 커플링, 비동조화가 디커플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이것은 굳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세력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마이너스권인데 예를 들면 장 오픈해가지고 또 미국 시장 괜찮아지거나 하면 이것도 땡겨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왜? 시장에서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냥냥 쭉쭉쭉 그래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요 자 외국인이 2817계약으로 제법 큰 규모로 사서 땡겨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현금이다 아침에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오늘 기관 외국인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자, 외국인은 이제 소폭 돌았을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안 그렇게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잘 가면 좋겠는데 얘들은 이제 살짝 던지려고 폼 잡고 있네요. 외국인 잘 들으려고 폼 잡고 이게 크로스 되면 크로스 될수록
우리 시장은 더 고점으로 올라갈 겁니다. 고점이라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 오늘 시작했던 고점 부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랠리 한번 나왔다고 생각 저는 한 줄 이유를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괜히 풋하고 있어서 풋.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면 땡기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보여드렸죠? 어마만큼 까졌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선물만 매수 안 했으면 더 세게 땡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물은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잠깐 퉁하고 깨도 뭐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는 생각.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안심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여기에 샀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소설 한번 쓸까요? 소설? 진짜 소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 잠깐 안심시켜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여기 물량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 죽는데 해놓고 팍 패대기 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소설입니다. 진짜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됐나요? 아, 카카오도 오늘은 외국계가 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카카오 보십시오. 왜 사라고 했는가 하면 기관 외국인 썰어 담아. 그러니까 사라는 겁니다. 들고 있으라 그러고요. 원래 제가 카카오 전문이에요. 카카오 전문. 옛날에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반등하고 전부 다 맞췄어요. 거짓말 아니고. 전부 다. 여기서 사실 뭐 빠르게 하는 분은 던져도 상관없는데 조금 많이 말고. 근데 여기 내려올 때 또 잘 못 사놓고 하면 위를 막 치우고 갈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홀딩 했습니다. 홀딩. 첫 번째 목표치 여기입니다. 여기 12만원대. 지금 볼린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뿡 띄우면 12만원 가가지고 만약에 밀리면 그때는 절반 정도 청산하세요. 끝 아니고 눌리면 다시 삽니다. 11만 6천 인근 오면 4천원 그냥 챙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내려오면 그럼 절반 들고 있잖아요. 쭉쭉쭉 더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욕심내면 안 돼요. 휴가시구나. 상인님 반갑습니다. 신혜선님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면 안 돼.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봐야 알지. 근데 조금 바닥일 가능성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왜 여타 아시아권 시장보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이라는 큰 모멘텀도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여러가지 뭐 수순이 남아있긴 한데 그게 만약에 성사되면 가장 큰 우리나라 동력이 되잖아요. 외국계에서 더 안 들어올까요?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까 환율도 진정되고 있죠. 굿으로 가고 있어요. 굿. 그래서 삼성전자 질러라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죠? 우리 채팅방 회원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셀트리온 삼행제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딴 주식도 주식입니다. 사하면 적당히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장대양봉이죠. 장대양봉. 베리굿입니다. 제대로 잡았어요. 제대로. 뜨기 전에 사 했어요. 뜨기 전에. 10시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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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팥빙수 먹방 중인데요. 너무 먹고 싶어 하지 마시고 아니 이런 거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팔고 나니 가네. 그 생각하면요 절대 손절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거 말씀 안 드리지만 어저께 손절했잖아요. 여기서 아침에 여기서 그러면 알아서 본인들 여기서 샀으면 여기 중간 부분만큼 손실을 피했지 않습니까? 그죠? 빠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이거 지금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가 지금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지금 현재 저는 아직까지 완전 해소됐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올라는 탔어요. 매수 타이밍 넣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질렸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거 너무 많이 쳐다봐가지고 좀 질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딴 거 좀 보겠습니다. 저는 야 근데 GS건설 이런거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야 뉴스 안 보죠. 뉴스. 야 뉴스 어딨노.
아니 뭐 특별히 안 좋은 뉴스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패대기 치지? 야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그래 올리나 놓고 패대기 치는 거 보세요. 와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버릇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 버릇 중에 하나. 오늘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 한 번씩 제 거 모니터 해보면 최근엔 좀 안 그러는데 맨날 조심하제. 입에 붙었어요 그게. 왜? 저는 매일매일이 목숨이 달랑달랑할 정도로 너무 큰 금액으로 옵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올라가면 되잖아요. 선물은 선물 옵션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는데 그거 잘못 삐딱선 타면 올라갈 때 두들맞고 내려갈 때 두들맞고.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조심하자 조심하자 오늘도 조심하자 이야기가 입에 달렸어요 이제. 야. 근데 우리 지우 선수가 지금 되게 많이 바쁜가 본데 지우 선수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샀겠어요? 지우야 듣고 있냐? 화장실 잠깐 갈 때 안 됐냐?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샀을 것 같은데 지우 입장에서는 안만 봐도. 티처 기우야 바빠요? 낮에 아침에 요새 왜 조용해? 신의 손님, 제 뉘앙스폰 모르겠어요. 반등할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사자지. 오케이? 그걸로 답 다 됐을 것 같은데. 아, 빠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사면 되겠어요. 아까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관이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왔어 오늘. 어, 느려나가고 있어. 베리 굿. 양양아, 삼전 좀 샀냐? 아까 샀다 했던 것 같은데. GS 떨어지는 거랑 SK건설과 관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 검색 좀 해주세요. 열공님이 저 보고 있을게. 현금만 딱 들고 관망.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관망하는데 채팅방에는 조금 참여해줘야지. 너무 조용히 관망하면 너무 조용하잖아. 아휴, 티처 기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들고 있었죠. 아이, 죄송할 건 없고. 아유, 제가 그래. 이해는 해요. 10% 장대 엄봉 나온 날. 그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근데 그전에부터 이야기 하긴 했어. 꺾였다고.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특히 주식에 대한 눈치 진짜 좀 빠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왜? 진짜 그 뭡니까 F1이라 해야 됩니까? 막 레이싱 하는 거 막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주식은 그 속도하고 우리 티처 규 우리 밤에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뭐 이렇게 움직이던가요? 보여줄게. 뭐 이래 움직이던가요? 이런 게 막 1분 만에 바바바바바바 나오지 않던가요? 그걸 너무 몸으로 많이 느껴봐서 비교적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케이 이용법은 한 군데 몰빵 아니고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거 이러저러 이야기하는 종목들 적당히 보고 본인들이 판단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적당히 분산해가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 책임하에서. 저는 리딩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해드리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방송만 듣고 적당히 알아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 군데 몰빵만 안 하면 별로 누적 수익적인 면에서 별로 손실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 근데 GS건설이 그러니까 아까 열공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땜하고 무슨 관계 있나? 별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땜 오늘 무너진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죠? 왜 오늘 패대기 치냐 말이지. 야 진짜 너무하다니까 이거. 이게 무슨 신호지? 저는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왜 이래 되지? 이걸 되게 궁금해한다고요. 그냥 빠진 애가 아니라 야 이렇게 덜 올렸다고 왜 이래 빼지?
이 생각을 많이 해본다고요. 장대 은봉에 거래량 서고 밑으로 더 쳐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안 팔았으면, 어저께 안 팔았으면 다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이런 은봉 개발하고 떨어지면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재빨리 던져야 돼. 재빨리. 다 안 던지더라도 조금이라도 던졌다가 더 빠지고 하면 다 던져버려야 돼. 그때는 그래 손이 나가지. 좀 더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손이 안 나가. 벌써 여기 인근 개발하고 북 떨어지면 먹은 거 많이 토해냈기 때문에 벌써 한 절반 정도 던져야 돼. 그리고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던져놓고 그 다음 추위 보고 들어올릴랑 빨랑빨랑 하면 일단 홀딩하고 있다가 밑에 툭 깨면 더 던지고 막 다 던져버려야 돼. 그냥 그래 손이 나가지. 않으면 손 안 나가요. 제 경험에서 다 나온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카카오도 괜찮아요. 그죠? 홀딩하라 했지 않습니까? 먹었어요. 이것도 저 밑에서 먹었어요. 이거 뭐 보고 있을까? 셀트리온 다 봅시다. 보기는 아 부실공사 뉴스 그럼 그 타격인가 보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아요. 우리 채팅방 팀원인데 여기 채팅방 회원들 좀 있어요. 저기 상영님은 좋은 데 다녀요. IT.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분업화해 나간가 하면요, 상영님은 들어오시면 IT 관련해서 리포팅 좀 해주시고요. 티처 규이야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육 담당. 그 다음에 여기 또 열공님은 또 다른 담당, 자동차 담당. 그리고 딴 분 지금 안 보이네. 그죠? 그래서 자유님은 뭐 일단 내수 담당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또 회계 전문 있어요. 종합 분석 팀장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분업화해 놓고 자기 의견들 내지는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팅 간간히 올려주고 저는 그것을 또 참고를 하고, 우리 팀원들은 또 제 차트 분석하는 걸 또 팀원들은 참고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공부 안 하면 제가 좀 혼 좀 내고 혼 좀 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선순환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수 띄웁니다. 일단은 밑으로 잘 안 깰 거예요. 이게 깨지기 힘들어요. 정배열 초입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그건 이야기 안 할게. 이거 밑에서 사야 되는데 뭐 이야기 못 하지. 그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잘하면 먹잖아요. 그죠? 이거 밑으로 잘 안 깰 거예요. 아마 깰락하면 여기서 이렇게 안 올라타. 여기서 비리비리 하다가 밑으로 푹 깨. 그냥. 그죠? 선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아 코스피 외국인이 약간 플러스를 털었을 듯 말 듯하고, 오늘 개인은 확실하게 던지고 있고 기관이 던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선물은 개인이 조금 던지고 외국인이 살짝 받아주네. 이렇게 놔놓겠습니다. 오늘 지금 선물 중요하니까 이 카카오 이거 뭐 별로 여기 뭐 보면 되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선물 약간 제끼죠? 외국인이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지수 더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런 메커니즘 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시장 분석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타 다른 분들보다 좀 강점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남들 까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남들보다 나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물 옵션으로 대박 깨져봤기 때문에 몸으로 느꼈어요. 몸으로 어떻게 하면 깨지는지, 지수가 어떻게 하면 빠지고, 뇌를 죽일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돈으로 다 때우면서 배웠기 때문에,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판판이 깨진 거 아니에요. 잘하다가 한 판에 오링되고 해서 그렇지. 자 이거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자 선물만 문제인데 딴 건 별 문제 없다. 선물만 밑으로 빼고 이거 톤 올려주면 좋겠다. 크로스 나면 더 세게 간다 그랬죠? 들었으면 7번 눌러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들었으면 했을걸요? 자 다른 사람 사지 말고
밑에서 산 사람만 추가. 산 사람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절반 정도만 더 추가. 산 사람입니다. 지금 한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샀을 건데 5% 추가. 산 사람만 처음 들어가긴 부담돼. 왜? 밀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밀리도 내가 부담 안 갖겠다 하는 사람만 5% 사. 그리고 적당히 밀리면 더 추가. 5% 샀는데 올라가가 눌림목 좀 또 사. 우리 채팅방 회원한테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참고하시려면 하고 저는 책임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팥빙수 맨 밑에 있는 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30명씩 중이라 돼 있고 잠깐만요. 여러분 되게 힘들지 않으면 1번 다 눌러 보십시오. 몇 분이나 있는가 제가 좀 체크 한번 해봅시다. 30명 듣고 계신데 1 뭐 10개 나오고 이러면 제가 빨리 끊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눌러 보십시오. 잠시 3분간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에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더 세게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섰어요. 여기에서 빵 뚫어버리면 더 세게 갑니다. 그래 되기를 바래볼게요. 여기 잘안 깨지죠 지금. 왜? 개인이 선물 던지고 있어요 이제. 아우 숨 차라. 레스트룸 갔다 왔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 계단 몇번 올랐다고 헐떡거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 올리고 있어요. 플러스권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 밑으로 팍 내리고 이거 팍 들어 올려주면 더 좋아요. 지금 별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완전 이평선 붙었잖아요. 붕 뜨고 난 다음에 슬슬슬슬 기고 여기서 매수 타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물. 근데 너무 뭐또그 페이크 하려고 밑으로 팍 죽이고 이러면 좀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잘안할것 같아 일단 현재는. 근데 봐야 돼요 일단은. 개인 콜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콜 30억 사고 있고요. 문제 별로 없어요. 풋도 개인이 좀 던졌네. 보이십니까? 근데 개인이 풋 던진 거하고는 뭐 풋을 사면 안 빠진다 했으니 그죠? 일단 선물이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 선물이 개인이 이렇게 던지고 기관도 별로 사고 싶은 생각 없어 오늘. 왜? 현물 사니까 반대 포지션 가져가야 되거든요. 해칭 이거 외국인이 받아주고 올라가면 지수 양호합니다. 양봉 이 끝까지 다 밀어 올려가지고 위에 윗꼬리 따위 남겨두지 말고 여기 위에까지 쫙 밀어가지고 끝내면 더 베리 굿. 자, 프로그램 매수세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900억 규모로 마이너스. 코스닥은 250억대 플러스. 그럼 우리 승돈 형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형님이라 불러도 된다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를게요. 저게 더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저는. 현대 엘리베이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죠. 아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 종가에 잘 사셨네. 종가에 사자마자 야 사자마자 갔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남북 경협하고 관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볼벤 상단에서 볼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120일도 강하게 돌파했다. 아주 모양이 좋다. 그 부분은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다면 좀더 홀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윗꼬리를 너무 심하게 안다는 한 홀딩하고 한번더 치고 올라갔을 때 윗꼬리 이렇게 달면서 은봉으로 처지거나 하면 절반 이상 매도. 그리고 또 내려오면 더 내려가는 거 보면 다 청산도 가능하고 적당하면 절반 정도만 청산. 그리고 이거 이평선 다 돌려낼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저항 받을 거예요. 10만 원대가. 그래서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10만 원 인근에서 비리비리 하거나 나중에라도 쭉 빠질 조짐 보이면 적당히 청산해 가면서 다시 눌림목 줄때 청산 물량만 다시 재매수. 그 전략 드리겠고 외국인은 비슷비슷하고 누적으로 볼 때는 최근에 조금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전일은 기관의 매수세도 있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86,000원권만 안 깨면 큰 문제 없다. 더 좋으려면 여기 88,000원권을 안 깨면 더 좋겠다. 이제 그 컨텐츠를 하나 더 할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뭔가 하면 셀트리온 삼행자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후속편 내지는. 왜냐면 이 바이오가 너무 희마리가 없거든요. 전혀 안할 수는 없겠고 남북 경협주도 책임져 볼까 뭐 이런 컨텐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남북 경협도 우리 큰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 쫙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본 거. 8월 초 현정은 회장. 뉴스 얼핏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도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 남북 경협 관련된 거 종목 아는 대로 한번 좀 거기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 한번 메모해 볼게요. 저희 팀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나 하면 의견을 자유롭게 좀 해주면 좋은데, 뭐 이상한 뭐 전기차 어쩌고 저쩌고 뭐 종목도 이런 부품 되면 뭐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니 그런 거 왜 못 보냐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뭐 좋은 뜻으로 알려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셀트리온 리딩 하지 말아라니 말아라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셀트리온은 두 번 손절했는데 그 삼성전자 지금 1.6%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 사람은. 카카오는 또 어떻게 생각할 거고. 사람이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걸 대놓고 면전에 대놓고 셀트리온 리딩하지 말라고요. 아 참. 띄웁니다. 삼성전자 갈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압축시켜 놓고. 자, 여러분들 어디서 눈치채라고요? 여기서 눈치채라고요. 거래 빵 터지면서 장대양봉 붕 띄우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동참하고 있네. 아까 외국인 한 30만주 더 사고 있어요. 110만 정도에 70만입니다 30만주 더 사고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기관은 쭉 사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 같이 들어온 거예요. 왜? 지수 터날 것 같으니까. 그럼 바스켓이 있단 말입니다. 바스켓 프로그램 매매하는 바스켓에 한 10종목이면 10종목 이렇게 담게 20종목이면 20종목 담겨가지고 현선물 차이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내가 사기 싫어도 컴퓨터가 사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지수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안 됐고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 그죠? 2% 올라가고 어저께 손절했는데 뭐 아쉬워하잖아요. 그럼 내일 돼가지고 만약에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더 가면 아쉽기도 하겠지만 셀트리온 내일 가다가 못 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건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 후반에 그냥 씩 밀려버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2% 가까이 올라가고 내일도 1, 2% 더 올라가면 어떤 게 더 이득입니까? 종목 교체해도 여기에 삼성전자 들어간 게 결코 못하지가 않다니까요. 추세는 삼성전자가 훨씬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죠? 왜? 20일을 올라탔거든. 근데 셀트리온 한번 보실래요? 20일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자, 그 팁2로 그냥 예상, 그 적용을 하자고 말씀드리면, 선물로 따지면 깨고 내려오면 매도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청산, 다시 내려왔으니까 매도 20일, 다시 청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20일 올라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누구의 포지션? 공매도하는 애들의 포지션. 이해되십니까? 매도 때렸어. 위에서 매도 때렸어. 예를 들면 죽일 거라고 매도 때렸어요.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겁니다. 야, 이제 바닥 찍었나? 여기 240일 근처네. 바닥 찍었나? 조금 걷어들여볼까? 이제 생각한다고. 이제 그죠? 그걸 붕붕 치우고 갈 때 올라가는 거는 그런 공매도 세력 청산 물량도 넣고 우리 흔히 말하는 수역 커버링 그리고 신규 매수세 양봉 서는 거 보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하락 추세 아닙니까? 단기 하락 추세 그죠? 꺾였어요. 그래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니까요. 이게 확실하게 돌파했잖아.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했습니다. 이게 더 먹으면 되잖아요 셀트리온보다. 그죠? 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폼이 더 먹겠네 보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더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침에 사고 더 사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왜? 시장 판단해 보니까 시장도 안 죽을 폼이거든. 올라가네. 삼성전자가 모양 똑같네.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15% 가까이 시총 상인데 똑같이 움직이잖아. 보세요 그죠? 빵 띄울 때 같이 붕 띄우고
수술 할때 같이 수술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럼 시장 턴할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팔 이유 없는 거죠. 홀딩 오늘 홀딩입니다. 끝까지. 현대건설과 대하 TI 현대 LBA도 맞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우 선수의 말 맞다나 콩굴이 들어간 건 다 해당된다는데. 아 웃겨 진짜. 잠깐 여기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여러분들한테 안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잠깐만요. 해놓으면 나중에 다 보여요. 현대 엘리 베이 그리고 대하 TI 자 이제 남북 경협도 이제 조금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 중에 남북 경협도 아는 분 이야기해 주세요. 현대 로템도 지뢰 제거 이런 거 관련 있으니까 약간 테마에 넣을 수도 있겠네 잘하면. 이것은 우리 유한동 선수가 좋아하는 현대로템. 현대로템. 현대시멘트도 맞다 하긴 하는데. 이거 사실 들어가 보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죠? 현대건설하고 다 비슷하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거의 비슷하네. 대하TI. 거의 비슷하네. 그죠? 그렇다면 현대건설로 접근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등으로 하는 겁니다. 1등으로. 다른 것보다 눌림목 줄 때 54,000원권, 53,000원권. 큰 전광판 보시게 되면 IT 강세, 반도체 비교적 강세, 코스닥 IT 비교적 강세, 전선주가 나르네. 야. 조선과 조선 기자재 강세, 건설주 GS 건설 빼고 비교적 강세, 철강 포스코 제외하고 비교적 강세, 화학 강세. 다 돌았었어요. 그 자동차 잠깐 묶어놨고. 자동차 보험, 은행 약간 묶어놨고. 바이오도 가고. 그동안에 보험, 은행 약간 반등했거든요. 아, 예. 그렇죠. 대장을 해야 돼. 대장. 뭐라고요? 무조건 대장. 잘 안 가도 대장. 천천히 가도. 이해되시죠? 잘 안 가면 깨질 때는 조금 깨져. 갈 때는 적당하게 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적당히 해야죠. 잘 가는 거 원하십니까? 옵션 하면 돼요. 옵션. 하루에도 30%씩 막 나요. 50% 나고 더블도 나고. 그 대신 어떻게 된다고요? 까지면 마이너스 반토막 바로 납니다. 고위험,
고수익.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보여드릴게. 지금 콜, 자, 한 단계 올라섰어요. 뭔가 코스피 200이 아까 297이니까 이제, 그죠? 297.1이잖아요. 그러니까 297.5에 가까우니까 아까 밑에 있던 게 올라왔어요. 한 칸. 그리고 이제 그러면 300 내지는 302.5를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해요. 한두 칸. 아직까지 만기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밑에는 295 내지는 292.5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30%, 40%씩 까졌어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0%, 4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끝내준 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시면 돼. 옵션. 아시겠습니까? 하루 30% 정해지가 있는 주식하지 말고, 하루에 50% 먹고, 100% 먹을 수 있는 옵션 하세요. 잘 가는 거 좋아하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까질 때 이렇게 40%씩 까져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꼭대기에서 잘못 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2에서 잡아가 지금 1.5까지 빠졌으니까 얼마 빼는 겁니까? 30% 가까이 그냥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거는 많이 하면 안 되겠죠. 해칭 정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주식 한 5, 6억 갖고 있어. 그런 분들 지금 여기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주식 한 5, 6억 갖고 있어. 그러면 선물로도 대용금 따로 안 만들어도 주식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대용 자금 그 증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하니까 선물 한 두세 개약 하는 겁니다. 적당하니 위험 관리할 때 하방으로 선물 한 두세 개 딱 사놓고, 그러면 만약에 주식 까지면 선물이 뜰 거거든요. 하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쇄. 그게 해칭 아닙니까? 해칭. 그럼 선물보다 옵션도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한 50만 날린다 생각하고, 매덕이 있는 분이 50만은 비중 크지 않지 않습니까? 수익 나고 있다면 더 복권에 가깝게 맞으면 완전 아다리 나는 걸로 옵션으로 한 50만은 그냥 푹 질러놓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꽝 되면 50만 날라가고요. 맞으면 50만원이 200만 300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물 옵션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식은 하나도 안 가지고 옵션 가지고 하방 상방 하다가 다 틀어먹는 겁니다. 사실 자, 현재까지는 별로 지수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보여요. 자, 코스피 외국인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기관이 오늘 사주고 있어요. 계속, 그죠? 개인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됐고요. 코스닥 기관 외국인 계속 쭉 사고 개인이 계속 던지고 있어요. 됐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막판에 확 틀릴 잘 없거든요. 그리고 선물은, 자, 기관 외국인 크로스 지금 하려고 이제 있는데 아직 여기 갭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틀었어요. 방향을 약간. 그러니까 더 땡겨주고 더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콜은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방으로 주식 콜이란 것은 매도를 때린 거 환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면 지수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쭉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쭉 보면 거의 매도가 많죠. 안 올라가면 버는 거니까 매도 때려가지고, 누구한테 매도 때렸다고요? 개인들한테. 야, 콜 살래? 만약 맞으면 니 5천원만 내면 되는데 100만원 줄 수도 있다? 알겠다, 살게. 형님아, 살게. 알았어. 아까도 있다 적당히 죽여놓고 이제 환매수 들어온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풋옵션은 매도, 이 앞에 샀던 거 이제 매도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선물은 환매수 중, 그죠? 선물이 붙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 앞에 계속. 그러면 뭐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가 아십니까? 자, 기관 외국인들은 자금이 커요. 자금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 변경하기가 시간이 필요해요. 하방으로 깨지는 순간 밑으로 포지션을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푹푹푹 빠졌는데 여기 인근부터는 포지션 변경을 위한 작업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바뀌거든요. 이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붙들어 놓는 이유가 하방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한 번에 안 바뀐다니까요. 옵션 프로그램이라,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과의 유관관계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슬슬슬슬 튼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빵 때립니다. 아닐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저기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야, 그러면 있다. 바로바로 잘 안 되지. 포지션 바꾸면 바로바로 안 된다. 그럼 포지션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그 포지션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여기서 이중 바닥 형식을 크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터나잖아요. 당분간 이제 이거 하락이 깊었으니까 이격을 좁히려 갈 가능성 좀 있죠. 내일 다시 북 깨기보다는 몇 번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갭 상승시키고 밀어버리고 갭 상승시켜놓고 밀어버리는 몇 번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지치게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와, 징하다 싶은 생각 안 들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띄우려면 그냥 오늘처럼 어저께 띄워주면 좋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이 안 팔아요. 개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팔고 있지만 기간이 사주고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오늘 하고 며칠 전에 이제 한번 판 거 그게 다지. 그걸 다 떨어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개성공단 좋은 사람들 한번 보긴 봤잖아. 그죠? 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단 넣어놓죠. 그러면 좋은 사람들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죠. 야, 10% 올랐네.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나눌 필요 없고 현대건설 집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 중에는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하나 가져올 수 있는 오류, 100만원짜리 한 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짜리 100개보다 그럼 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100만원짜리 옛날에라도 삼성전자 사라 이러면 뭐 200만원씩 하는데 돈 뭐 400만원인데 두 주 사면 되잖아. 두 주 그거보다 뭐 만원짜리 한 400주 가지고 있는 게 더 본인들 더 있어 보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비율로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할수록 반대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 개인들이 그렇게 못 달라드니까. 아, 남북 경협은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뭐 발사대 제거하고 우리는 보여줬으니까 너보다 액션을 빨리 취해라. 위에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성으로 다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막 떴고 뭐 해체하고 하는 거 다 볼 거니까 하고 있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종전 선언을 해라고 요청을 요구를 한 그 메시지다. 이런 시장의 분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는 있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옆에 있는 나라들도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는 있지 않겠다는 그런 걸 자꾸 또 표현을 해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 너그만 너무 북한하고 이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하게는 내비두지 않겠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죠? 야,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안 깨고 내려가야 돼. 여기 보이십니까? 안 깨고 빡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개인이 빨리 팍 던져야 되는데 오늘은 선물 말고는 별로 체크할 거 없다 생각됩니다. 시장 상황 볼 때는요. 나머지 다 그만 해요. 그러니까 별 뭐 걱정할 정도인 상황은 현재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을게요.
자,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하고 추세 비교 아까도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은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빠지길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자,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삼성전자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저는 이거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하다고 저는 속으로 확신이 있었어요. 왜? 지수 턴할 때 이거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저는 낫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바이오주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현재까지 하루아침에 그 회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개별 업종이 아니라 임상비 같은 걸 어디에 넣어주느냐, 이런 회계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바이오주 흔들림 많고, 삼성 바이오부터 바이오로직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락으로, 아침부터 하락이었던 것 같은데 HLB 이런 게 하락으로 슬슬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자,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강하게 돌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잖아. 벌써 이 단기 분봉 깨졌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최고 약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나마 대장 여긴 셀트리온은 그나마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자, 이제 도지에 가까운 아래 윗꼬리 다른 정도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는 어떤가 보면요, 양봉으로 세게 올리고 있어요.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면 위로 갈 가능성 높다니까요. 오늘 위에 강하게 돌파하면 오늘 홀딩입니다. 홀딩. 오늘 안 팔아요. 내일하고 모레 계속 홀딩할 생각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48,600원까지 홀딩할 생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약간 흔들림은 그냥 패스할 거예요. 너무 잘 올라가다 보면. 아까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여기서 던졌다는데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던질 타임은 아닌데 왜 밑에서 잡은 거 물량 있고 위에서 잡은 물량 너무 늦게 잡아가지고 좀 불안해서 던졌다는데 잘했다고는 안 했어요. 좀 빠른 감이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양양 들리면 1번 양양. 삼성전자 있다 없다. 승도님은 삼성전자 있다 없다. 열공님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방송 듣고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단가하고 한번 올려보세요. 410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양양 있다 없다. 자, 분석팀에서 분석 날라왔습니다. 44,750 너무 꼭대기잖아. 그러니까 방송 딱 집중하고 있어. 방송 집중해. 아침에 사할 때 이런 때 사야지. 왜 안 샀어? 이제 꼭다리 사면 안 되지. GS건설도 꼭다리 샀잖아. 안 돼. 같은 종목이라도. 자꾸 나는 이야기 분명히 여기서 했는데 아침 방송 들었던 것 같은데 책 해가 들었잖아. 그러면 사야지. 사 그러면.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안 사고 이러면 곤란하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우리 회원이에요 회원. 다른 분은 저 강요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제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근데 맞다 싶으면 같이 동참을 해줘야 까질 부분에서 까지더라도 먹을 때 같이 먹어줘야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47,800원 정도는 안 사는 게 낫지. 왜? 아니면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정도에 턴할 때 또 실어줘야지 조금씩. 여기 밀려도 또 실어주고 이렇게. 왜? 추세 돌렸기 때문에 안 밀리는 게 더 좋은데 적당하니 추가 해놔야 나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리면서 같이 들어가지. 그래. 오케이. 자, 우리 분석팀에서 분석이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날라왔는가 하면요, 우리 지우 선수가 GS 매출은 늘었으나 영업이익이 더 줄었어요. 많이 팔긴 했으나 남기지 못해서 까이는 듯하다. 일단 이런 분석이 났어요. 자, 매출액이
단기 실적, 전기 실적에 보면 매출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니까 3조 1000억. 3조 1000억에서 전기는 매출액이 3조 5000억으로 늘었는데 한 4000억 규모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보면 오히려 줄었네요. 영업이익이 3890억 정도 맞죠? 이게 100만원이면 한번 보자. 100만원 맞지? 그래, 3890억에서 영업이익은 2192억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줍니다. 저는 이런 분석팀도 있어요. 여러분들 끝내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윈 되는 겁니다.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석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을 하자면 좀 많이 팔은 것 같아서 괜찮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익은 별로 못 남기고 오히려 줄었네. 이런 분석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자, 삼성전자 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죽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정배열 초입이 딱 붙었잖아요. 잘 안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데 이런데 돌파하고 이러면 장대 양봉을 세우고 하면 잘 안 죽는다니까. 왔다 갔다 해도. 제가 그래서 고점에 이중바닥 스타일이라고,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갑니다. 이거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한번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왔죠. 갭 상승해가 붕 띄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볼게요. 닥터K와 같이 하는 사람들 위해서. 야, 근데 현대중공업 죽이가네. 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 똑같은 분석으로 20일 올라타면 살 수 있는 기법을 썼다면 살 수 있었겠죠. 전일을 올라타서 만약에 샀다, 그죠? 근데 쭉 밀려서 만약에 팔았다 칩시다. 손절 억수로 조금 나와가지고 손절 했다 칩시다. 오늘 다시 올라타면 하면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손실 본 거 여기 찔 거면 그냥 가봐 되는 겁니다. 돌아설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적용해도 내일 다시 푹 빠진다고요? 그럴 가능성 많이 없거든요. 적어요, 적어. 이것은 또 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올라타긴 탔는데 그럼 끊었으면 먹었잖아, 그래도. 그죠? 먹기 좀 힘들었겠네, 만약에 그것만 딱 적용했다면. 그죠? 어쨌든 큰 손실은 없지 않습니까? 기법이 또 그 하나뿐이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그 기법 하나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밀리면 뭐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것도 쓰면 돼요, 사실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법 기준으로 한다면 20일 아직 근처도 못 갔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앞에는 왜 했는데? 그런 말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좀 빨리 예측 매매를 했습니다. 턴하게 되면 바이오가 며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턴하면 바이오 주로 순환매가, 업종별 순환매가 만약에 들어오면 갈 수 있다는 예측을 미리 해서 예측 매수를 해서 그래요. 보통 때보다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손절 나오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손절.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도 참고라 해보십시오. 100% 다 가지 있지 마시고요. 한 70% 이상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암만 주력업종이라 해도. 나머지도 있어야 포트폴리오 역할을 합니다. 하나에 두드려 맞아버리면 방어가 잘 안 돼요. 자기 자산의 방어가. 자, 선물 적게나마 자꾸 적적적 올리가고 있어요. 개인은 안 던지네. 기관이 던지고 있네. 기관은 왜 던진다고요? 현물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던져요. 하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방, 해칭.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제가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니에 계신 분, 우리 지부장으로 모신 분이 있는데, 시드니, 호주 지부장으로 제가 모신다고 장난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씨앗을 뿌렸습니다, 벌써. 그분이 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아침에 방송 잠깐 참여하셨다가, 지금 배 위에서 지금 사진 찍은 걸 보내주시는데, 아, 글로벌해요, 글로벌. 호주에서 사진 날라옵니다. 칼치 잡으러 갔답니다, 칼치. 강원도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혹시 방송 듣는 분 중에 강원도 분 계세요? 핫주님은 어디에요? 전 핫주님. 방송 들리죠? 들리면 1번 눌러보십시오. 자유님은 뭐 가지고 계신 거 좀 있어요? 소피야 오래간만이야. 소피아님 원래 야간방송 많이 들어오시는데 요새 닥터케이가 좀 야간방송 좀 쬐습니다. 몇 번 주식 없다. 천천히 해보십시오. 천천히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급하게만 먹지 마시고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한 1,200 규모가 있으시니까, 작은 규모가 있으니까 한 1,200만 정도로만 사사사살 트레이닝한다 생각하고 사사사살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긴장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셀트리온도 좋은데 다른 주식도 좋은 거 많아요. 꼭 굳이 그거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입에서 셀트리온 사라는 말이 잘 안 나갈 것 같아. 당분간은. 왜냐하면 추세가 막 깨졌거든요. 추세 깨진 거 보고 달라 들어가지고 몇 번 깨졌기 때문에 추세 돌아낼 때까지는 별로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잘. 그동안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주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자꾸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셀트리온 다 팔았잖아요. 오늘 똑같이 그냥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같이 샀다 칩시다. 그럼 지금 1.99% 셀트리온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1.63이니까 0.3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후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는 더 갈 가능성이 높고 셀트리온은 가다가 저항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추세가 다르거든요. 박살났거든요. 올라가면 저항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가 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돌파하고 있어요. 돌파 이해되십니까? 저점 자꾸 높이면서 20일에 딱 지지받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위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아래 윗꼬리에요. 아래 윗꼬리. 그냥 올라가다 밀리고 내려가다 땡기고 이 정도지. 이거는 밑에서부터 쫙 땡기고 있잖아요.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셀트리온만 고집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꼬마님 오셨네. 자, 환율이 좀 안정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아, 이거 리얼 맞아요, 지금. 잠깐만. 1120원. 여기 1130 얼마였거든요. 38원인가까지 간 거 봤어요, 제가. 1120원인 것 같으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도. 단기간에. 그죠? 그러면 나쁜 요소가 하나 걷어졌어요, 이제. 나쁜 요소. 무슨 요소? 환율 때문에 외국계 자금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하나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도 환율 조금 안정적으로 좀 변하나? 이러면 자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무 계속 런하면 힘든데 우리도 조금 초중 받는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지. 이래 된다고요. 1119원으로 지금 찍히네요. 핸드폰에서는요. 비슷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런 거 보고 눈치채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 꺾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분석팀의 이야기에 의하자면, 저는 믿어요. 신뢰를 많이 해요. 왜 신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라이센스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요, 그걸 일단. 다만, 맹신은 하지 않죠.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술적 분석을 가미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그래서 그게 매치가 되면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분업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팀이라 그래요, 저는. 채팅방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알아듣기 위해서 그냥 채팅방이라 하지만, 저는 한 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견도 제가 수렴을 많이 해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잠깐만요. 미국 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자, 미국이 중국과 유럽과의 지금 통상 마찰, 이게 진짜 우려스럽다면 이렇게 반등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이 우려스럽다, 그러면 이것이 반등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중국도 반등을 세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 닥터K가. 그러면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닐까? 1번. 생각보다 큰 우려가 아닌 거 아닐까? 1번. 아니야. 진짜 우려 많이 돼. 제가 비속어 섞을 나다 참았습니다, 그냥. 예?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자, 이것이 우리나라도 턴할 때 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 이렇게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 종목을 딱 봤더니 삼성전자를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더 사네. 사 하는 거예요. 사. 예?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던져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홀딩.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시작했는데 뭘 던집니까? 그죠? 홀딩. 어디까지? 자, 처음에 47,500원 테스트 하겠습니다만 안 던질 겁니다, 저는. 더 위로, 48,000원 위로, 48,500원 정도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밀릴 조짐 보이면 절반 정도 던지든지. 왜? 첫 번째 양봉에서는 홀딩해도 돼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첫 번째 양봉 날라고 폼 잡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가가지고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하면 돼요. 그것이 맞아 떨어졌고, 저번에도.
언제? 여기 하루 이틀 3일까지 돼요. 홀딩 시켜가지고 그때 아마 셀트리온 홀딩이 됐을 겁니다. 4일 5일까지 여기서 흔들릴 수 있다. 그 다음 푹 빠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맞췄어요. 제가 와이솔 잠깐만요. 선물이 괜히 머리 쳐들면 안 좋은데 여기서 잠깐 푸함 깨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딴 건 별로 걱정할 거 별로 없는데 기간 외국인 오늘 쌍끌이 다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도 88억 규모로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좋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반등할 때는 힘들게 만들어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패대기 다 치고 막 힘들어 죽겠다 실망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올립니다. 그냥 오늘 안 쳐다본 사람 제법 있을걸요. 어저께 막 바이오즈 떨어지고 이런 거에 막 짜증나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아침에 장 안 열어보고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아니라도 딴 거 부응 가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또 놓치는 거예요. 와이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관심을 가져도 이런 때 가져야 돼. 이런 때 14,000원 200원 이런 때 관심 가져가지고 크게 뛰었으니까 눌림목 주고 다시 뜰 때 전고점 돌파할 때 이런 때 따라가야 되지. 지역 접근 금지, 절대 금지. 올라가면 잘못하면 물려요. 이만큼 기관 외국인 쓸어담고 있네. 수급은 좋아요. 오늘도 외국인 쓸어담고 있네. 그러나 너무 고점이야. 그래서 흔들림 심하죠. 따라가면 안 돼요. 물려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도, 자, 꼬마님한테 내가 아주 친절하게 지금 하고 있네. 왠지 꼬마님은 정겹게 느끼지니까.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이고, 14,500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간 게. 그러면 12,000원 빼게 되면 2,500원입니다. 2,500원 더하게 되면 17,000원이에요. 목표치가 17,000원 넣는다는 겁니다. 목표치 얼마나 왔죠? 17,000원이랬는데, 17,800원 찍었네? 목표치 근처에 가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림 연락이 심하네요. 밑으로 쳐질라고 폼 잡네. 이게 뭐라고요? 닥터K가 이야기하는 2억이 좁을 때 사서 21 2억 인근에서 사서, 그러니까 여기도 뭐 되긴 하나 닥터K 말하는 표현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나 여기 샀다면, 돌파 이후에 샀다면 여기 목표치 달성 이후에는 엄봉 떨어진 5일선은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왜 목표치 와가지고 흔들흔들 하네. 흔들어 하잖아 이게 지금. 챙겨 절반 정도. 그 이전에 여기는 뭐라고요? 목표치 달성 이후에 슈팅 걸리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삐져나오고 아랫골이 막 달고, 아니 그냥 윗골이 막 달면 선제적으로 던져. 예측 매도 한 3분의 1 정도. 이것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4. 이해되십니까? 뭐 어긋난 거 있어요? 근데 오늘 사면 안 되죠. 물론 사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언제? 15,000원 정도 밀려주면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리고 이것이 돌아서기 때문에 여기 1차 매수 돌아서면 이게 지지로 바뀌니까 잘 못 돌린다 그랬어요. 대박으로 띄우면서 돌아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죽어. 한 번 사고 두 번 정도 사고 14,000원 한 6,700원에 한 번 더 사고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적당히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돌았을 때 좀 더 추가해서 평균 단가 인근에서 매도. 왜? 이것이 돌아서면 지지의 역할을 해요. 밑에 쳐져도 다 던질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부욱 간다고 그런 거 없어요. 잘 없어요. 진짜로 뭐 부도나고 이런 거 아니고는 잘 없어요. 이렇게 돌린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이유.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살만했고 여기서 던졌어야 되네. 적당히 한 번 더 쳐지면 다 던져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받는 겁니다. 다시 받아서 올라가면 또 챙겨 먹고 또 밀리면 또 다시 받아주고 적당하니 조정받으면 일부만 들고 있고 일부는 청산하고. 오케이? 그렇게 한 겁니다. 치고받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좋은 게 있는가 보네요.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일단은. 이건 산업도 같이. 잠깐만요. 적어놔야지. 나중에 거기 하려면. 와이솔 했고, 이건 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자, 잠깐만. HLB는 홀딩해도 되나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얼마에 사셨는데 홀딩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해요. 와, 이거 뭐, 이것도 테마 있는 겁니까? 뉴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건 창호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종이 목재 맞는 것 같네요. 12만 5천원이요? 그럼 홀딩하면 안 되겠죠. 잠깐만요. 자, 이건 산업. 자, 꼬마님도 보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네요. 그런 건 좋습니다, 일단. 이것도 대부가 관련 있어요? 경협하고 관련 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당장은. 왜? 올라갈 수도 있는데 20일에 헤딩할 수 있는 위치고 6% 올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관심 있는 거예요? 있다고는 한다. 이건 산업 갖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관심. 아, 관심이면 오히려 더 띄우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20일 다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12,400원 12,400원이나 오히려 가격 더 주고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 왜? 지금 6% 올랐거든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졌다고 사면 이평선 저항이기 때문에 또 튕겨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나 위로 확 갔다가 밀려주면 눌림목 어느 정도 확인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그게 더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HLB 12만원에 샀으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야, 이거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의견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거 깨지면 끝입니다. 56,000원 깨지면 끝인데 당장은 반등시도 조금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진짜 운이 좋아서 75,000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일이라도 또 밀려가지고 6만원 밑으로 훅 깨지면서 240일 깨면 청산한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HLB 지금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너무 낙폭가 되니까 한번 반등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지 내 본전까지 올 때까지 꼭 들고 있겠다. 본전 안 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2만원이라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질문하신 제한금님, 자, 여기서 샀어요 아니 뒤에서 샀어요?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앞에 샀다 1번, 여기 샀다 1번. 12만원 여기밖에 없어 일단. 아니다, 뒤에서 샀다 2번. 빨리, 저 바빠요. 한 10분 안에 끊어야 돼요.
여기 샀다.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얼마가 올랐는지 알아요? 한번 보실랍니까? 이거 제가 방송 많이 해놨어요. 13,000원에서 12만 9천 갔어요.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11배 정도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11배 올랐는데 12만에 산다고요? 완전 꼭대기 중에 최고 꼭대기에 샀어요, 지금. 절대 안 돼요. 안 돼, 안 돼. 10배가 올랐는데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12만 원이면 완전 꼭대기예요. 안 돼요. 진짜 안 돼.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나요. 그럼 이거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왜안 팔았습니까? 친구가 많이 간다 그러던가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매도 시그널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조건. 먹은 거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토막.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먹었었는데 12만원인데 15만까지 가서 3만원이면 25% 먹은 거다 토해내고 반토막 났잖아요. 주료 리딩방에서 12만원에 사라 했다고요? 아이고, XX야. 쌍욕이 놀라네. 내 뒤에 12만 원 같으면 조금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것도 이해 안 되지만. 저는 여기서 사지 말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어디? 여기부터 HLB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랬어요, 저는. 올라가대요. 올라간 거는 제가 들어가지 말 했으니까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났어요. 제가 틀린 게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사가지고 평균 단가 7만원 만들어 놓고 더블로 치고 난 다음 저한테 왔어요. 일부러 온건 아니고 이것저것 보다가 어떡할까요? 저는 여기 10만원권 깨지면 끝난다고 봅니다. 구경했더만 10만원 딱 깨진 순간 던졌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나마 여기를 이렇게 분석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박으로 깨졌는데 뒤에서 샀다면 그나마 이해한다니까요. 여기 돌판에 그래도 힘든데 뭐 가면 얼마를 간다고. 예? 전고점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밀렸는데 그럼 반대로 강하게 밀렸는데 이만큼 들어 올리면 좋은 거거든요. 그나마 여기 샀으면 그것도 늦었지. 11만 원 사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근데 유료방에서 11만 원 사라고 안 했을까? 아, 그거 아니고 여기서 사려 했잖아.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흐름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그럼 지켜봤다 칩시다. 그때도 유료방 있었어요, 이때도? 기부수해라고요? 기부수 풀어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주세요, 가가지고. 이런데 뭔 기부수? 누구 시세 조질 일 있어요, 진짜로? 몇억더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가 지금 빠졌는지. 만약에 몇 억을 뭐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닥터케이가 이런 데서 사라고 한적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닥터케이 살 줄을 몰라요. 솔직히 전차하면 하겠지만. 이런 데 아니면, 이런 데 아니면, 이런 데 아니면 해라고 소리를 안 해요. 왜? 잘못하면 작살 나거든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했다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났어요, 박살. 틀렸습니까? 못 먹은 건 꼴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유료방에서 12만 원 들어가가지고 기부수 했다면 이제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15만 원 팔고 싶었는데. 여기는 무조건 매도 시그널입니다. 아니다고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22% 빠진데 뭐 어떻게 기부수를 한단 말입니까? 참. 님한테 한거 아닙니다. 그 유료 리딩방이라는 작자한테 한 소리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무료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주식 대한민국 최강 방송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유료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무료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무료로 저처럼 방송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본이에요. 아침에 제일 중요한 시간 1시간. 점심 때 잠깐, 마치고 잠깐. 그리고 오후 9시부터 2시간 이상 실전 분봉 매매 보여드리고 모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고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결론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이 떠이 하고 딱 들어갔다 칩시다.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플러스 1.2%입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1.5%예요. 내일은 이거 처질 가능성 더 높아 보이네요.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베팅하십시오.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셀트리온만 고집하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말고도 회사 많아요, 여러분들.
내일 지켜보고 이것은 처지고 이것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태클 거는 거 아닙니다. 빠지면 던지시라고요. 올라가면 다시 추가 매수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요. 방송 끌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 4시쯤에 들어올게요. 마무리하고요. 자, 근데 잠깐만요. 이게 처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려볼까요?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처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는 분 빨리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왜 처지느냐고요? 개인이 선물 다시 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볼 줄 아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있는데 틀립니까? 맞아요. 개인이 쳐들고 외국인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처지잖아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개인이 던져주고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올려야 여기서 안 깨지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려고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이게 잘 갈까요? 흔들흔들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게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소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콜옵션을 개인이 사면 지수 안 올라간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풋옵션 산다. 절대 지수 안 빠진다. 12. 아시겠죠? 빠지는 이유는 선물을 외국인이 던진다. 개인이 산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 탄탄하네요. 홀딩입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는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